안녕하세요. 2번 문자와 오브젝트 풀이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작할 오브젝트는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한 후에 그림과 같이 셔츠 모양을 펜툴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순서대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맨 나중에 웃긴 모양을 그려서 면 컬러와 선 컬러를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옷깃을 그렸고요. 팔 모양에 점선을 적용할 선을 그리겠습니다. 물론 펜툴을 사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려도 되고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해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0.5pt를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2pt를 적용한 검정색 점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소매 형태랑 함께 선택한 후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에 좌우 대칭을 만들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몸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칩니다. 이때 왼쪽 옷깃 형태가 뒤로 가 있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옷깃 뒤쪽에 오브젝트를 그려 배치할 텐데요. 펜툴로 윤곽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낼 것이므로 겹치는 부분은 넉넉하게 겹쳐 그립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흰색을 지정하고요. 펜툴로 셔츠 안쪽 공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주겠습니다. 추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랑 별도로 흰색이 적용할 부분입니다. 그린 후에 옷깃 형체 두 개를 선택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면 배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대여 상자를 띄우고요. 순서대로 2, 10, 2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 옷깃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패스의 특정한 영역을 자르기 위해서 시저스 툴을 선택합니다. 위쪽 클릭 한번 하고요. 하단에 남겨질 부분을 고려해서 클릭합니다. 딜리트를 두번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추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엘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의 형태로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세 개를 나란히 배치하겠습니다.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로 드래그하고 Ctrl D를 눌러서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양쪽 소매와 몸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리니어를 타입으로 지정하고요. 앵글은 90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컬러 스탑은 M20, Y20을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Y1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마름모 형태의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지정된 컬러를 설정한 후에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8mm의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45도를 회전하겠습니다. 물론 셀렉션 툴로 모서리 밖을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로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만 80으로 해서 너비만 축소하겠습니다. 마름모 형태가 완성이 됐으면요. 왼쪽에 배치를 하고요. 선택 상태에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D를 세번 눌러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중앙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다섯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가운데 조절점에 중앙을 참고해서 위치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도 나란히 내려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섯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지정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매 끝부분에 적용했던 점선과 동일한 점선을 하단에도 적용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셔츠 하단 부분에 그림과 같이 열림 패스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셔츠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 셔츠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그룹을 지정합니다. 그룹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개별 오브젝트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펙트를 클릭하고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오페시티를 50을 입력하고 XY 옵셋은 1mm, 블러도 1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도큐멘트의 빈 곳을 컨트롤을 누른 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이어서 펜 도구로 받침 패스를 그려 모자의 형태를 만듭니다. 상단의 형태를 만들고 모자 챙 부분도 그려줍니다. 모자 챙의 부분도 그리고요. 자, 그리고 챙 안쪽 영역도 그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흰색 면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맞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를 눌러서 이동하면 되겠죠? 챙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되는 열림 패스를 지정할 텐데요. 모자 챙의 패스 라인과 맞춰주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필요한
패스선만 남기기 위해서 시저 수트를 사용해서 패스의 일부를 잘라내겠습니다. 클릭하고 이때 엉뚱한 오브젝트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잠금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에 필요한 부분만 두번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잘린 나머지 부분은 딜리트를 두번 눌러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선의 속성만 부여를 하고요. 테두리의 색깔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두께는 0.5pt를 지정하고 대시 드라인을 체크한 후에 대시는 2p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한번더 드래그하며 복사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되면서 끝부분이 정리가 안 됐는데요. 이때는요, 하단 모자의 챙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 락으로 잠금을 설정한 오브젝트는 반드시 잠금을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자, 모자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양말 모양을 만들고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제시된 크기대로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요.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사각형을 위스는 5, 하이트는 22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펜툴을 이용해서 서로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런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직선과 열린 곡선의 패스를 펜툴로 두개 마저 그려 놓았습니다. 같이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상단과 끝부분, 팔꿈치 부분을 선택해서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에 수직선을 그릴 텐데요. 작은 오브젝트를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을 K100으로 하고 1pt를 지정한 상태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상단에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로 Alt와 쉬프트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요. Ctrl D를 눌러서 여러 개 복사합니다. 이때 간격이 맞지 않을 때는 복사된 수직선을 선택하고요. 끝 오브젝트에 배치를 맞춰준 후에 얼라인에서 디스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면 배율을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마름모 형태의 오브젝트를 배치할 텐데요. 배치하는데, 자, ESC를 누르고 셔츠에 있는 마름모를 가져다 쓰겠습니다. 셔츠의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 더블클릭합니다. 상단에 4개 오브젝트를 쉬프트를 누르면서 선택하고 Ctrl C로 복사한 후에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 양말 상단에 배치할 건데요.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제시된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Scale Tool을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27%를 지정하고 상단에 배치합니다.
위치를 맞춰서 배치한 후에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일 때 Alt와 Shift를 눌러서 아래로 나란히 복제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양말 모양 오브젝트에도 그림자가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양말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5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에 배치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 하단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 최근에 사용한 이펙트는 상단에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를 클릭하고요. 자, Opacity만 75%로 바꿔주고 나머지 설정은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 곳을,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텐데요. 중간중간에 수시로 저장하십시오. 자,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하단에 추가 브러쉬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들인 후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차콜 패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플러스 표시를 표시하겠습니다. 드래그하는 방향을 잘 보고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색상을 지정해서 실을 하겠습니다. 두 개, 이렇게 중앙에서 교차가 되게 드래그를 해서 표시를 하고요. 지정된 컬러와 선의 두께 0.75pt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하기 위해서 도큐멘트 빈 곳을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추가 브러쉬 패널에서 다시 한번 브러쉬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 불을 부르시는지는 데코레이티브의 Banners and Seals를 클릭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Starburst 4라고 하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선택한 후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 Length는 30, Angle은 0을 지정해서 수평선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이때 스트로크의 두께는 0.75pt를 지정하고 선의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캐릭터 패널에서 설정을 하고 두줄 입력이므로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한 후에 그랜드 오픈을 입력합니다.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으로 문자를 윤곽선으로 변환해야겠죠? 더블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문자를 위아래로 나눠줄 열림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구별되는 면 색상만 지정한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합니다. 펜툴로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위해서 문자 오브젝트를 넉넉하게 가로지르면서 곡선에 패스를 그립니다. 열린 패스 완료할 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다시 하단에 오픈 부분을 가로지르는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A로 격리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분할을 해주고요. 중앙의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가운데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제시된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흰색을 지정하는데요.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렇게 닫혀 있던 공간에는요.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었어요. 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색상을 지정하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상단에 분리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합니다. 다시 아래쪽 글씨 부분도 선택해서 하단으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곡선을 따라 흐르는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모자와 양말 형태 하단에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을 그립니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린 후에 타입오너 패스 툴로 열린 곡선 왼쪽을 클릭합니다. 상태에서 제시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요. 위치 조정하는 건 여러 번 해보셨죠? 네. 컨트롤 누르고 수직선 모양을 좌우로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20% 부분은 블럭을 잡고요. 글자의 크기를 20pt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안내선을 가리고 전체적인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